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장마철에 많은 분들이 시름을 하고 계시죠. 재앙의 화를 당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임계수에 대한 사주일간 이야기를 진행함에 있어서 제가 누차 영상마다 임수와 계수, 다시 말해서 수를 너무나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수는 양력으로 5월과 6월, 7월이 이 시간대는 온화한 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수의 에너지를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보는 그러한 이치가 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풍덩풍덩 물속으로 들어가다가 사고를 당한다. 그러나 불은 파다닥거리면서 타오르기 때문에 겁을 먹고 하기 때문에 흉사가 덜하지만, 그래서 물을 가까이 가다가 죽은 자들이 많기에 조심하십사 누차 강조한 영상들을 올렸었습니다. 오늘 임수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죠. 이 임수는 현재라는 관점에서 어디서 올라왔을까요? 하지란 시점에 일음이 시성하면서 거기서 태생적으로 북방에 물을 불러들인 것이죠. 오화 속에 있는 정기, 정화가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라는 시점, 양력으로 7월치에서 8월치라는 이 소소에서 대설을 경험한, 그리고 입추까지 이 시점에 그 속에서 이 미토 속에 있는 정화, 다시 말해서 이 정화 자체는 소소에서 대설까지의 그러한 에너지들을 작용하는 시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너지 자체가 이렇듯이 정화와 짝을 하면서 이 정화가 임수를 불러들이는 상이 되는 것이죠. 자, 임수적인 입장에서 금년도 계매년 자체가 겁재의 기운입니다. 관가호수에 비가 내리면서 그가 세력을 드넓게 하면서 자기의 재능이라는 이 꽃을 초목을 피워내는 것이죠. 울창창한 나무들이 자라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음력 6월, 양력으로 7월치에서 8월치냐는 이 시점에 이렇듯 여기 중기 자체가 자, 정임한목, 을이라는 상관의 기운, 자기의 재능에 숲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숲. 울창창한 숲들이 연출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임수의 기운이 너무 태강하고 신앙해졌을 때는 문제가 심각해지죠. 사주팔자 암극 속에서 신자진 수국처럼 이러한 인성과 그리고 비겁의 기운이 강하신 분, 그리고 사주의 위치상 이렇듯 대운 속에서 가을이라는 시점, 그리고 겨울에 놓여 있었을 때이 기운은 제 방의 뚝을 터버리는 그런 상이 되기 때문에 흉사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람이 있고 흉함이 있고를 예시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지금이라는 현재의 시점은 이 임수일간에게 있어서는 사실 재능을 인정받고 그 속에서 명예가 있는 것입니다. 자, 수험생적 입장, 자기의 실력 발휘를 인정받는 시간대, 취준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라는 이 달에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은 합격이라는 틀, 관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준생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시점이죠. 입주까지. 양력으로 7월 7일에서 8월 7일이라는 이 시점에 취업준비생들은 반드시 합격이라는 영광의 타이틀을 자기 걸로 해야 됩니다. 그러 안 하면 자칫 뒤로 쭉 밀려갑니다. 양력으로 10월달, 그리고 내년이라는 시간대로 많은 분들이 사주를 상담하고 명리를 상담하는 그 이유는 바로 현실이라는 답답함, 이 공고함 속에서 어떻게 하면 희망의 등불을 발견하고 나아갈까 하는 맥락에서 상담들을 하시죠. 그렇지만 현재라는 이 단편적 시각보다는 먼 틀에서 미래, 나아갈 방향성을 보고서 현재라는 측면을
어떻게 처세함으로써 그 이러한 결과가 나올지를 자박자박 지혜롭게 이야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지만 현재라는 양력 7월과 8월에 대한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단편적 시각에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수일간에 있어서 양력 7월은 자기 재능에 인정받고 부가 있고 그 속에서 명예도 있다. 기쁨이 있는 것이죠. 자, 특별하게 현재라는 달에 흉한 기운은 없습니다. 지금 장맛비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또 그분들 중에서도 임수일간이 흉사를 당한 분도 물론 있겠죠. 여기서는 임수일간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사주명조, 그분들의 흉사를 당한 분들의 사주명조와 그리고 대세운이라는 이 시간대의 흐름 속에서의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는가에 의해서 이야기가 틀려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편적 시각에서 임수일간과 흉한 일주들의 이야기를 여기서 해드리겠다는 소리죠. 자, 이달은 과감하게 나와서 취해야 됩니다. 수험생, 특히 취준생 여러분들, 그리고 수험생과 취준생을 두고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 마음고생은 많겠지만 그러나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십시오. 편히 모든 것을 근심 걱정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 부분은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최대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후원을 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이 모습 속에서 나아갔을 때 제대로 된 실력 발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직장인적인 입장에서도 현지라는 이달 자체 임수 일관적 입장에서는 명예가 있다. 재물도 있고. 자, 이랬었을 때 기혼자든 미혼자든 다 사랑이라는 자 기혼자 남성이 됐던 미혼자 남녀가 됐던 전부 다 사랑이라는 이 애정적인 측면에서 우는 좋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8월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가 음력 5월이라는 다시 말해서 하지의 시점에서 일음이 시생돼서 이제 8월달에 역마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8월이라는 이 의미 자체가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역마 역동의 기운인 것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상이 되죠. 어디를 향해서 북방의 가장 어두운 극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리고 다시 내년도 4, 5, 5일이라는 청명에서 2, 8까지 2파 4, 5, 5일부터 5, 5일이라는 그 시간대까지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자, 8월이라는 이 시점 편인의 기운이 강하죠. 여성적 입장에서는 편인이 내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어머니 형제들이 나를 거듭해서 도와주네. 자, 여기서는 어머니 형제지만 외숙이라는 숙부는 여기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남성적 시각에서 이 편인의 기운, 장인의 기운이자 외숙 삼촌과 같은 그런 기운인 것이죠. 그런 분들이 나를 도와주는 자, 인풋적인 요소에서의 전략을 짜는 시간대입니다. 지금 음력 7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8월 7일부터 9월 7일의 시간대는 전략을 짜고 다시 내 에너지를 배가시켜서 내년이라는 시간대 청룡의 해 그리고 푸른 뱀띠의 해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2022-23년 현재라는 시점이 임수가 조연배우적인 입장이었다면 내후년은 주연배우로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 양력으로 8월이라는 이 시점부터는 스펙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어떠한 목적사를 향해서 준비를 철두철미히 해가야죠. 그리고 내년도라는 시점에 합격의 타이틀을 다시 거머쥘 수 있도록. 그리고 근시안적인 입장에서 수험생, 취준생 입장에서는 양력 10월이라는 임수로에 대한 대비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 음력 8월이나 이 경시로에 주의할 일주는 자, 인오술신자진 이 중에서 특히 주의할 일주는 임인일주가 되겠습니다. 자, 인자 속에 있는 장간을 보면 무 그리고 병화 간목이라는 이 기운이 형성되어 있죠. 자, 이 기운 속에서 이렇듯 임수와 병화가 상충하고 갑경이 상충합니다. 이랬을 때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삼초와 방광 그리고 경금 대장과 갑슬개담이라는 신경 호르몬적인 그런 요소 속에서의 부딪힘, 마치 담낭과 같은 기운이 부딪히는, 그러니까 결코 이런 시점, 다시 말해서 인인일주 입장에서 음력 8월이라는 시점은 아주 흉함이 있는 것입니다. 인인일주적인 입장에서 대운도 신대운을 이렇게 보고 있다. 그리고 사주 운국 속에서도 또 예를 들어서 월이라든가 또는 시, 연주에 이 편인의 기운 신금이 있다. 그래서 쓰는 집안에서는 여성적 시각에서는 어머니라든가 그리고 자녀 문제 그런 부분 속에서 이사, 이직적인 요소의 기운이 형성되기 때문에 흉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마의 달입니다. 이 8월이 누구누구가 인, 오, 술 이 세 개 일주 자체가 그런 것이죠. 이민, 이모, 임술. 그러나 그 속에서 안타깝게도 이렇듯이 이민일주가 흉함이 있다. 건강적 요소 또는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 또는 이사, 이동수, 이직적인 요소에 이 기운에 휩싸여 있다. 사실은 달갑지 않는 기운 속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화가 생기지 않도록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그리고 이렇듯 육친적 요소에서의 내 어머니가 됐던 남성적인 입장에서는 어머니 형제지간 숙부와 여기에 해당되고 그리고 또한 임이라는 글자가 누구를 암시합니까? 다시 말해서 여성적 입장에서는 네, 여기에 할머니도 해당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가족적인 요소에서의 흉함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자. 그리고 임신, 신신이라는 글자가 겹쳐있습니다. 그랬을 때 금의 기운이 너무 왕성해서 마치 수의 기운이 탁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대운이라든가 유대운 속에서 이렇듯 신신이라는 이 달들이 겹쳤을 때 그랬었을 때는 생각이 많고 생각이 많으니까 그 속에서 헤어나기 힘든 그러니까 정신적인 요소에서의 건강관리가 요구되는 것이죠. 자, 이런 맥락 속에서의 이 임수 자체는 건강적 임인일주가 됐든 임신일주가 됐든 조금은 주의하자 이런 맥락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암적으로 8월은 임수일간이 역동의 시간대에 있다. 공부를 하고 전략을 기획을 해서 양력으로는 10월달을 봐. 그리고 내년이라는 이틀 합격, 승진, 이직적 요소에서의 스카우트. 자, 내가 주연으로서 나아가기 위한 또 하나의 배움의 시작인 것이죠. 입추에서 백로라는 이 시점 자체가 그래서 어머니와 유정한 관계가 형성되는 그 시점에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점에서는 사랑이고 그런 부분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암초록 임수일간 여러분들 지혜로움을 추구하고 모든 것을 순리에 의해서 나아가듯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암초록 평화로운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개수 일간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개수,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이야기하죠. 눈을 이야기하고 이슬과 같은. 그러나 이 한 방울의 물들이 계곡물을 이루고 하천을, 그리고 강물이 돼서 바다로 이르러 갑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했다가 다시 이렇듯 강하게 하늘로 올라가서 비구름이 돼서 장맛빛처럼 쏟아지는 이 기운들. 결코 만만히 봐서는 안 된다 했죠. 물을 가장 지혜로움이 많고 생각이 많는 우리 열 번째 십간 중에서 이 주자, 주인공이 현재라는 이 음력 6월 양력으로 7월을 이렇듯 맞이해서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소소에서 대서까지 가장 농부들이 물물물하면서 절실하게 필요한 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물의 쓰임은 양력으로 8월 22일이라는 처서의 시간대까지가 가장 물의 쓰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땅인 이 김이월의 이 미토 자체는 이렇듯 물을 반기는 상이 되죠. 소소라는 이 기운이 작은 더위가 온다. 음이시생에서 이렇듯 작은 더위를 불러들이는 이상, 몰고 오는 상 속에서 무엇이 있냐? 습한 더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습한 더위. 그리고 대서 23일이죠. 큰 습한 더위가 있는 이 시점이 바로 우리 한반도의 장마권이 중심이 되어 있는 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이미 예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 24절기 속에서의 소소에서의 대서까지는 이 땅이 풍요로운 들판의 벼들을 이렇게 가꾸어주는 상. 그런데 우리 소위 이야기에서 위정자들에 의한 또는 인간들에 의한 탐욕에 의해서 자연의 질서를 무너뜨려놨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도로를 놓고 그리고 제방을 쌓아서 축대를 만들고 했기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차 이야기에서 이야기는 몇 년 동안 했습니다. 우리 임수계수라는 이 물 자체를 양력으로는 5월, 6월, 7월이라는 이 시점에 사람들은 가볍게 보고 물을 겁없이 풍덩풍덩 뛰어 들어간다. 그러나 물의 진정한 무서움을 모른다. 원활하기 때문에 들어갔지만 꼴깍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라.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불은 파다닥 거리면서 타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겁을 먹지만 물은 온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겁없이 들어가다가 흉함을 당하니 주의하십사. 그리고 개수 자체는 유한 덕성의 성정의 주인공입니다. 지혜롭습니다. 이 지혜로움은 꼼수에 능하고 전략가적인 기질이 강하고 세무회계적인 경영자적인 그런 에너지 속에서 흘러가는 성향의 주인공인 것이죠. 자, 이야기가 왔다리 갔다리 삼천포로 섰습니다만 지금 뉴스 자체가 너무나 흉흉하고 중부 남부 쪽에서는 대재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개수가 하늘에서 내려서 이렇듯 벼라는 농작물을 가꾸는 그 시점, 금년도 개면년 자체가 이 개수의 비견의 기운이고 그리고 식신의 기운이었죠. 이 식신 속에서는 갑목이라는 상관의 기운과 식신, 그 기운이 금년도 현재라는 양력으로 치우쳐서 8월 7일 더욱더 강하게 자기의 기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먹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식상의 기운이 아주 강한 그 시점이 있는 것입니다. 기본자적인 여성의 입장에서는 자녀 문제를 가지고 신경을 쓰는, 그리고 직장적 배우자적인 입장에서의 신경을 쓰는 그런 시간대에 위치해 있다. 그렇지만 재능의 명예, 다시 말해서 임수에게 제방이 되어줄 둔턱이 생긴다. 그리고 그 속에서 농작물들을 가꾸어 가는 이러한 스펙을 인정받는다. 재능이 있기 때문에 인정받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렇듯 정화라는 기운은 편재의 기운이요, 재물의 기운이란 소리입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의 번기를 품어내는 상이죠. 가장 개수 입장에서 몸값이 드높은 시간대가 여름인 것입니다.
봄이 의한 여름. 처서가 되면서 처서를 지나가는 시점부터는 개수의 쓰임도 그다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수는 무토와 짝을 해서 무게화, 다시 말해서 땅이라는 대지의 에너지로서 양의 기운으로서 머무는 것입니다. 양의 기운으로서 머무면서 생명의 자양분으로서 성장시켜가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기운 속에서 현재 이 달 개수가 계기 상충돼서 말 그대로 하자면 세상이라는 이 관, 그리고 배우자적인 측면, 여성적 시각입니다. 직장 문제, 그리고 자녀 문제, 이것저것을 신경 쓰지만 둘을 놓고 고뇌하는 상도 됩니다. 여성적 시각에서, 미혼자적인 시각에서는 두 남자를 놓고 고뇌하는, 기혼자적인 측면에서 만약 외도를 하게 됐을 때는 두 남자, 배우자와 새로운 이성을 놓고 고뇌하는, A라는 직장과 B라는 직장을 놓고 고뇌하는 그런 마음이 심란한 기운 속에 있는 양력 7월 7일에서 8월 7일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귀가 있습니다. 현재라는 시간. 자기가 나오고 싶은 방향성을 향해 나가셔야죠. 수험생적 입장. 아직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정시와 수시 자체가 지금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만 특별하게 검정고시를 보는 학생적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행동에 의해서 지금 현재라는 이 시점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 가야죠. 자, 취준생 입장에서는 자꾸 뒤로 빠질 게 아니라 소심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합격이라는 틀을 향해 가야 됩니다. 갈등은 이 마십사는 겁니다. 갈등. 계속해서 갈등 나누고 선택적 장애를 스스로 만들어낸다면 흉함이 있는 것이죠. 바야흐로 세상에서 대운이라는 시간적 요소에서 예시했던 너는 금년 어느 시점에 합격할 수 있어? 양력으로 7월 7일에서 8월 7일에 합격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겁내지 말고 나아가 계획이 상추. 저 상사, 저 사장이 나를 어여삐 봐줄 수 있을까? 내 스펙을 인정해 줄 수 있을까? 가야죠. 가서 행동으로 보였었을 때 이렇듯 내 실력, 수생, 식신의 기운이 이렇듯 묘미한 목, 관을 관으로부터 인정받는 미토 속에 아름답게 이렇듯 나무로 자리에 있는, 여기서 나무라는 이 표현보다는 벼처럼 들녘에서 자기 존재감을 풍요로운 대지에 뿌리를 두고서 이렇듯 꽃이 만개져가는, 가을을 향해 결실을 향해 가는 그런 상이 바로 현재 이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준생 입장에서는 반드시 합격의 영광을 가져야 된다. 만약 이때를 놓치게 되면 음력 9월이라는 가을의 끝자락에서 양력 10월에 양력 10월 7일에서 11월 7일 정도 입동이 나는 이 시점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이 맺어진다는 이 의미의 이 결과 자체가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 해버리면 내년도라는 시간대로 올라가야죠. 갑진년. 내 재능이라는 이 상관의 기운이 내년의 갑년의 갑, 그리고 내 혼약 2024, 5년이라는 시간대까지가 주연배우로서 활동했었을 때처럼 배우처럼 인정받는 그 시간대 여행을 해나가기 위해서 지금 내 위치가 어느 정도는 기반이 조성이 되고 형성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쓰임이 있었을 때 현재 이 달에 이렇듯 내가 머무를 자리를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현재라는 이 측면, 김이월에 가장 주의할 일주는 개축일주죠. 굳이 이야기하면 건강관제 구슬 주의하자. 국토 속에는 개신기라는 지장간이 이렇게 암시되어 있죠. 천간의 기운이 개수와 신금 기토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인 것이죠. 그런데 이 기운 자체가 이 미토의 정화와 정계 상충하고 그리고 을신 상충, 재능의 꽃이 깨지는 상이죠. 내 어머니께
애들을 돌보라고 하셨더니 돌봄이 이모한테 맡겨놨더니 애들도 신경 쓰고 다 신경 쓰는 뒤에서 그리고 돈 문제 때문에 고뇌하는 삶. 그리고 그 속에서는 시어머니와의 갈등. 갈등의 시간대가 될 수 있습니다. 흉함이 있는 달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개축일주에 한해서는. 그리고 만약 이런 개수일간이 축대운에 위치해 있다. 이게 10대든 20, 30대든 40대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연, 월, 시주에 이렇듯 다시 미토라든가 평간의 미토 이런 기운, 술토, 이 기운이 자리에 있었을 때 그 흉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지라는 이 달 자체에서 주의할 일주는 개축일주다. 자, 그리고 양력으로 8월치에서 입추에서 백로까지라는 이 음력 7월의 시간대에는 정인의 기운이 형성되죠. 다시 말해서 받아들이는 인풋의 에너지가 작용되는 전략과 정보를 수용하는 이 기운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배터리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이 태블릿에 연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시점 속에서 건강 반지의 구설을 주의할 일주는 이렇듯 부득이 이야기냐면 개축일주다. 그러나 지금 천재 또는 인재기간 천재지변이 벌어지는 이런 시점 빗속을 여행하는 또는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짓고 그리고 댐이라든가 강 하천가에서 생활을 하신 분들 계곡 주변에서 생활하신 분들 개수 일관적 입장에서는 물을 주의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자칫 약간 흥미유지의 이야기를 하자면 만약 대운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유대운 또는 해자의 대운이 위치해 있다. 그리고 사주 원국 속에서 이렇듯 유금이라든가 또는 해 또는 축이라는 이 기운도 여기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운 속에서 있는 분들은 태강한 이런 에너지들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 물이 범람해서 흉함이 있는 것이죠. 제방이나 뚝을 트고 흘러가기 때문에 아주 탁해져 버린 물이 될 수밖에 없죠. 흙탕물이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귀도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개수일간 분들이 지금 현재 사고를 당했다. 그런다면 그런 명식의 주인공일 수도 있다. 이렇게 참고상으로 들어줬으면 합니다. 자, 8월이라는 이 시점 정인의 기운 남성적 시각에서는 어머니 육신적 이야기의 기운들이 형성되는 것이죠. 어머니와 같은 기운인 것입니다. 여성적 입장에서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말 그대로 하자면 우리 숙부와 같이 그리고 내가 전략을 짜는 시간대 어디를 향해서 큰 틀에서는 내년도라는 이 갑진년과 을사년 앞으로 4,5년이라는 이 시간대를 흘러가는 것입니다. 갑진 을사 병호 정리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의한 결과가 5년째 무신년의 결실을 볼 수 있는 자 음력 6월 양력으로 치우쳐서 8월 7일은 이 개축일주가 주의할 그런 기운이고 이 8월이라는 시점은 더욱더 내 에너지가 배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투자에 있어서는 신중하자 태강한 분들은 태약한 분들이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머니 숙부와 같은 기운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2% 부족했던 내 에너지를 채워줌으로써 내가 부귀 영화로움을 통제할 수 있는 기운이 되지만 태강한 분들은 신흥한 분들은 넘치는 에너지 속에서 주변을 꺼뜨리는 상이 되기 때문에 수의 에너지가 범람하면 화의 에너지를 극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령자적인 그런 시각에서는 심장적 요소에서 병이 침탈하지 않도록 스텐트 수술을 한다든가 그런 흉함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는 것이죠.
수국화의 기운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금의 기운이 이렇듯 강해졌었을 때는 금금 목, 목의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또 건강적 식상이란 기운을 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붕 떠서 흘러가는 상이 되죠. 그러면 내 자식이 내 곁에서부터 떨어져가는 상이 됩니다. 물론 자식이라는 남에게 있어서는 관운을 보고 흘러가기 때문에 이제 수험생 학부모적인 어머니의 입장이라고 하면 근심 걱정이 조금 없어지는 상도 될 수 있습니다. 자식 신경을 조금 더 쓰는 시간대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지만 육친적으로는 내 어머니가 가까이 있듯이 모정의 기운이 형성되는 시점이다. 전략을 짜는 양력 8월이 될 것이다. 지금이라는 양력 7월은 명예를 향해서 가되 관청이고 뭐고 다 신경쓰는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중화롭지 못한 태약한 분들이라고 하면 7월치에서 8월치라는 이 시점 자체에 돈 문제로 그냥 신경쓰기 많다 할 수 있는 구설수의 주인공, 관제수의 주인공이 바로 개축일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축일주가 중화롭다 전혀 문제없이 축구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큰 감투와 재물을 낚아채는 그런 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개축일주 백호살이 들었네, 흉함이 있는 달이다 이렇듯이 이야기도 올 수 있지만 정반대로 더 큰 돈을 쥐고 또 더 큰 명예를 내가 감투를 썼네, 스카우트 돼서 갔네, 그냥 이직적 요소, 직장적인 요소에서의 부서 이동수가 있었는데 의외의 성과로 내가 인정받고 그 속에서 특별 보너스를 받았네, 이럴 수도 있는 시간대인 것입니다. 무조건 충이 있다고 해서 흉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라는 시점 자체에서 당신들이 나아갈 방향성을 보고서 지금 주변을 보고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초지일관 밀어붙이는 자세로서 나아가야죠. 그래서 당신들이 바라고 염원하는 이 기운들을 현재라는 측면, 양력으로 7월과 8월에 거머쥐라는 이야기입니다. 8월에는 어떠한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자. 대신 자기 투자는 이로움이 있다. 왜? 내년이라는 이 갑진년의 진이라는 이 글자가 정관의 기운이고 상관의 기운인 갑, 천관의 기운이죠. 내 재능을 인정받고 그 속에서 명예까지 있다 하면 얼마나 좋을 일입니까? 아무쪼록 여름의 이 시점, 가장 더운 습도기가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 가와 만사상하시고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할까 합니다.